올해 최고의 흥행을 기록한 영화 써니에서 인상 깊은 연기를 보여준 민효린입니다. 이토록 깨끗하고 청초한 이미지에 꼭 맞는 민효린이라는 이름 뒤에 엄청난 본명이 숨어 있다니 정말 믿기 어려운데요. 그러던가. 파격적인 세미 누드 화보를 발표해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을 때에도 우린 그녀를 민효린이라 불렀고 되게 이쁘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남심을 흔들 때에도 그녀의 이름은 민효린이었건만 더욱이 연약하고 가냘픈 이미지가 민효린이라는 이름과 너무도 잘 어울려 다른 이름은 상상할 수도 없는데요. 아니, 민효린의 본명은 바로 정은란이었습니다. 갑자기 저기 신비감이 확 떨어지네. 나도 다 알아. 확인을 위해 과거 사진을 뒤져봤는데요. 순박함이 묻어나는 초등학교 졸업사진도 정은란. 중고등학교 졸업사진 역시 같은 이름입니다. 여기에 명단 공개에서 찾아낸 단서. 바로 2006년 엠넷 VJ 오디션 당시 모습인데요. 도전자 프로필에서 정은란이라는 이름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요 발전 선수들 화이팅이요. 감사합니다. 집안이 키울 수 있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제 굴곡들이 항상 산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7살 무렵 서태지와 아이들을 본 후 가수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다는 민효린. 하지만 당장 생활비도 빠듯할 만큼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연예계 입문은 그림의 떡이었다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지금의 소속사 대표를 만나 꿈에 그리던 정식 계약을 앞두게 된 그녀. 그런데 이효리 선배님이랑 좀 닮은 분위기가 있다. 진짜 닮았어. 그 공략을 해보자 이래서 오케이, 오케이. 이거 평소 존경하는 선배 이효리의 이름을 따 예명을 짓게 된 민효린. 그리고 얼마 후 그녀에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음흉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진 말았죠. 데뷔곡 기다려 늑대를 발표함과 동시에 스타덤에 올랐고 이후 드라마 트리플의 주연을 꿰차는 행운을 거머쥐는데요. 음지가 양지가 됐다는 얘기죠. 똑같은 손바닥인데 바닥에서 손등이 됐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뭘 꼬라. 올해는 영화 써니로 스크린 데뷔 신고식을 화려하게 실어내며 충무로의 블루칩으로 떠올랐고 각종 광고를 섭렵하며 차세대 CF 퀸으로까지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름 석자 싹 바꾸며 가난도 이기고 톱스타 자리까지 오른 민효린이 차트 위크 명단 공개 5위에 올랐습니다.